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포항 MBC 뉴스입니다.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이 오늘 첫 상업 운항을 시작했습니다. 겨울철에는 아예 운항하지 않거나 결항이 잦았던 기존 여객선과는 달리 높은 파도에도 운항할 수 있고 화물 수송 능력도 뛰어나 울릉 주민들은 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. 박성아 기자가 전합니다. 울릉 크루즈의 첫 운항 날. 관광객과 울릉 주민들이 선박 입구에 긴 줄을 섰습니다. 선박 앞에서 연신 기념사진을 찍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. 배가 계량도 많아가지고 취소된 적도 있었고 지금은 배가 크고 더 좋으니까 멀미 없이 간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들어가고 있어요. 승객 200여 명을 태우고 울릉 크루즈는 첫 운항에 나섰습니다. 승객 1,200명, 화물 7,500톤을 실을 수 있는 대형 여객선 울릉크루즈는 이제까지 포항 울릉 노선을 운항한 선박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. 그만큼 더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해 파도의 높이 최대 5m까지 울릉도를 오갈 수 있습니다. 해마다 100일 이상 백길이 끊겨 큰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울릉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. 환자나 그다음에 집에 안에 큰 경조사나 못 나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. 100년 만에 소원을 이룬 겁니다, 이 배가. 화물선 두 대가 다니는데 적일제로 다니다 보니까 우체국에서 이렇게 보면 한 200m씩 줄을 서요. 그 화물을 붙이려면. 근데 이걸 매일 다니니까 이제 그런 불편은 좀 해소된 것 같습니다. 운항 시간은 편도 6시간 30분. 기존 배들에 비해 3시간가량 더 걸리지만 공연장과 세미나실 등이 있어 배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. 크루즈는 처음 타보는데 보면 아마 이 배로 계속 타고 다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이번 울릉 크루즈의 취향으로 안정적인 뱃길이라는 숙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울릉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.